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적폐의 반격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야삭 또는 민족사학을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점역사학자 모임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그리고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이런 책들이 나왔고요. 또 작년에는 이문영 씨가 쓴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는 우리 제야삭 쪽의 책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 책은 주로 제야삭 또 민족사학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책이라면 이문영 씨가 쓴 유사 역사학 비판은 주로 환단고기를 위사로 모는 그런 책입니다. 유사 역사학 비판 책에 대한 반론 또는 비판 책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그 내용의 일부분들을 제가 반론을 55가지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에 이렇게 썼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영 씨는 뭐 소설가입니다. 근데 주로 만들어진 한국사 또는 유사 역사학 비판처럼 환단고기를 비판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2004년부터 블로그에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15년, 16년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는 주로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단고기는 뭐 환빠,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가짜 책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뭐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이덕일 소장의 유사 역사학이란 용어가 일제 강점기 때 나온 유사 종교란 말에서 비롯되었다. 일제가 유사 종교란 말 썼고 식민 사학계가 이걸 응용해서 유사 역사학이란 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종교를 유사 종교로 몰아서 박해했듯이 역사학계도 마찬가지로 유사 역사학으로 몰아서 박해했다는 논리인데 유사 종교란 말이 영어 단어 수도 릴전의 번역임을 모른 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유사 종교를 막무가내로 독립운동과 연결시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유사 종교로 백백교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요. 유사 종교를 막무가내로 독립운동과 연결시킨다. 두 번째로 백백교를 예를 들면서 유사 종교가 마치 이런 어떤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뭐 이에 대한 반론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민족 종교 중심으로 사실 독립운동을 했고요. 일제 강점기 때. 그다음에 윤희음 서울대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 범주 안에서 아직도 민족 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일제의 식민 정책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의 유사 종교라고 해서 천도교와 보천교를 대표적으로 민족 종교들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 종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등급을 나눠서 감시하고 탄압해서 결국은 1916년에 대종교의 나철 선생이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유사 종교 포교령 때문에. 그래서 이 윤희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아픈 과거고 참혹한 과거에 대한 뼈아픈 기록이다.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한 침탈의 역사다. 반일 감정을 고취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신을 훼손시키고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 민족만의 불행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인류 정신사의 불행이요 아픔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과연 아까 뭐 백백교를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유사 종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번 문항을 보면요. 스케팁에서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가 없었던 역사다.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케팁 코리아에 이문영 씨가 마찬가지로 이 유사 역사학을 비판, 우리 뭐 민족사학이죠, 사실은. 민족사학을 비판한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책을 내면서 어떤 나치즘, 그러니까 파시즘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책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뭐 분노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뭐 전쟁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사학을
그 전쟁 범죄를 일으킨 전범죄와 동일시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항을 보면요, 일선 동조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뭐 일선 동조론과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선 동조론은 일제의 폐망과 더불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주체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꾼 일선 동조론은 지금도 살아있다. 유사 역사학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민족사학이 사실은 일선 동조론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선 동조론 1930년대 40년대에 한국 식민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종교,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탄압을 하고 또 신사 참배를 시키고 그 식민사학 그 조선사 변수회를 만들어서 역사를 바꾸고 또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상시 개명을 통해서. 그래서 한민족의 종교, 역사, 문화 등 모든 문화를 말살하는 게 바로 일선 동조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과 민족사학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일선 뭐 어떤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 또는 한 형제다라는 사상이 일선 동조론과 같다면 공자가 얘기했던 사회 형제 사상도 일선 동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그 삼국 동맹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사상도 마찬가지로 일선 동조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번 문항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창범 교수의 그 단군세기의 천문 기록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단군의 고조선을 세운 연대가 기원전 2334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연도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 밝힌 것도 아니고 제왕운기를 쓴 이승유가 말한 것도 아니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초 동국통감에서 제시된 연도다. 환란고기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있으라는 증거인 셈이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가 해놨습니다. 일단 단군왕검 제2원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삼국유사는 위서를 인용했을 때는 무진년이라고 했고 또 고기를 인용했을 때는 정사년이라고 했습니다. 동국통감은 요인군과 같은 때 무진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무진년에 대한 기록들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무진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인금 즉위에 대해서는 무진설과 갑진설로 나뉘지만 단군왕검 즉위는 무진설만 기록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은 서거정은 요인금 즉위는 갑진년이고 단군왕검 즉위는 25년 뒤인 무진년이라고 했습니다. 환란고기 단군세기에서는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왕검께서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양이 되어 38세까지 다스리다가 그 무진년 때 당효 때 단군조선을 건국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인과 같은 때라는 말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갑진, 무진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환단곡이 단군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영년을 그 산출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전제부터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행성 결집에 대해서 그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박창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드문 현상도 아니고 그의 연구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중과학이라는 신구를 때문에 형용되고 말았다. 이것도 자기부정인데요. 사실은 지금 기존의 뭐 강단사학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뭐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또 과학을 신기루라고 이렇게 현혹하는 이렇게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오행성 결집에 대해서 이제 박창범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원전 1733년을 전후로 해서 550년 동안 시간 범위에 걸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오행성이 결집하는 그 위치를 계산해봤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1953년 2월 25일과 기원전 1734년 7월 13일인데 각도를 그 일렬선 각도를 2.3도 이내와 10도 이내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나오는 기원전 1733년의 현상과 가장 근접한 것이 2번이었는데 이 내용이 13세 흘달당구 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1번은 아니고 2번이냐 하면은 10세 당군 때 감성이라고 해서 별을 관측하는 감성을 BC 1916년에 설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오성치루 현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1번 현상은 기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현단 학회지의 박석재 박사님도 뭐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BC 205년부터 AD 1100년까지 일어난 126회의 오성결집 현상 중에서
1305년입니다. 1305년 동안 분리각이 10도보다 작은 오성결집은 네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인돌 별자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C 2900년 정도에 이미 그 고인돌의 별자리를 이렇게 새겼는데요. 이것은 뭐 바빌로니아 천문 그 기록보다도 1700년 정도를 앞서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항입니다. 이유립이 이렇게 규원사화를 깎아내린 것은 기자조선을 한국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기자조선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사가 바로 환단국이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을 단군 세계는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뭐 케베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이유립 선생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환단국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기자조선 인용 여부를 한번 서사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단군 안검의 그 수가 1908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자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문기는 마찬가지로 고려 때 이제 고려 말에 지어진 사서인데 그 단군조선은 1048년을 내려갔고 그 뒤에 164년 후에 기자조선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원사는 1205년 동안 단군조선이 이어졌고 그 뒤에 열국시대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기구사는 전조선, 후조선으로 나눈 다음에 제3편에서 기자조선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단군세기는 물론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그리고 대부여로 이어진 것으로 했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제왕문기나 응제시를 보면은 단군 향년이 1048년이고 그 후 164년 후에 기자가 봉해져 왔다. 그리고 이 1048년이 된 해를 그 제왕문기에서는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서사록에 보면은 갑자기 이 고등왕 천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예전에 그 이덕일 소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등왕 천도는 단군기원 1060년 갑자년에 있었던 일이고 1197년 뒤에 기자가 비로소 독립하였으니 피하여 천도했다는 설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고등왕이 갑자기 나오고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왕이 천도를 했다. 기자가 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단군 영년 1048년에서 164년이 흘른 뒤에 기자가 동례를 뭐 주 무왕이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벌이 생기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사실은 연도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지만 고등왕이 기자를 피해서 천도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북사에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신묘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부여신을 섬기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을 섬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등신이 바로 고등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단군세계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은무정 8년입니다. 단기 104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연왕이었던 고등, 원래는 이제 혜성 욕살이었습니다. 고등이 홍서 돌아가시고 손자 색볼루가 우연왕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태 당군이 서우여에게 양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색볼루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부여 신궁에서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21세 당군으로. 그러자 소태 임금입니다. 여기서는 소태 당군께서 아사달에 응거하여 이 부분이 이제 그 삼국유사에서 아사달로 돌아가 당군께서 응거를 뭐 산신이 되셨다 이 부분이랑 맞닿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색불루 당군이 장당경 그러니까 다음 도읍지죠. 사실은 다음 44세 때 이렇게 도읍을 정하는 장당경의 행사에 종묘를 세우고 고등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자, 부여신궁에 대해서 이제 당군세기 축조 환단국 역주본에 보면은 당군조선의 두 번째 도읍지인 백악산 아사달에 있던 궁전이다. 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바로 색불루 당군이 당군을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조선 분립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규원사에 따르면 당군 안검께서 넷째 아들 부여에게 서쪽 땅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땅이 비로소 부여가 되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님인 부여가 제후국으로서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백악산인 겁니다. 부여는 당군조선 초기에는 제후국이었으나 22세 색불루 당군 때 고조선의 도읍지가 되고 44세 때는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긴 뒤 구물당군이 이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국호를 바꾸죠. 대부요라고 합니다. 대부요가 망하고 난 뒤에 옛 백악산 다시 이제 두 번째 도읍지로 옮겨서 북부요가 이제 건국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21세 소태 당군이 색골로 당군에 의해서 사실은 아사달, 그러니까 송화강 아사달로 이렇게 돌아가서 응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색골로 당군은 고종의 손자죠. 부여 신궁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색골로 당군이 종묘에 고종을 모시고 후에 44세 구물당군 때 대부요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백악산 아사달 부근의 웅심산에서 해모수가 북부요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은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삼한으로 하나의 어떤 삼한강경계로서 하나의 통치권하에 다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삼조선으로 이렇게 분립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삼조선의 분립은 조선상국사에 있어서 유일한 큰 사건인데 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대당구 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사건에 대한 결론도 얻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았냐면 이 사서를 보면요. 삼국유서와 제왕기와 규원서와 단기고사는 다 마찬가지로 당군조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진한, 진조선의 역사만을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영년이. 근데 당군세기만의 유일하게 삼한, 삼조선 이 과정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당군조선에서만이 이 고등의 사건을 삼조선으로 분립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고 기자동네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고 왜 1048년이 강조가 됐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역사가들이 이 어떤 분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왕조가 끝나고 송화강 아사달 시대가 끝나고 이왕조 백악산 아사달 시대로 들어선 이 과정에서 삼조선으로 분립이 된 사건이 바로 아까 그 이상용 선생의 서사록에 나오는 그 고종왕의 천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삼조선 분립 사실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삼조선이란 명사까지도 당군 기자 위만의 새 왕대라고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설에서. 그래서 삼신설의 기초에 세워진 삼한인즉 삼신설이 파탄이 생긴 이후에 어찌 붕괴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삼신상제를 모시는 신교문화, 상제문화에서 이 삼한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삼한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삼한을 모르게 되면 당구조선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43번 문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3번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환타지다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삼성기에 보면은 동서 한국의 영토를 동서 2마일리 남북 5마일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남북 5마일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가 된다. 2만 킬로미터는 시베리아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를 거리를 재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뭐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합니다. 북극해에서부터 뭐 남극해까지 이렇게 환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웅천왕께서 그 환국의 말기에 동방으로 신시 개천을 하시게 됩니다. 태백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러면 만약에 환국이 아시아 전체 또는 유럽 아시아 전체였다면 신시 개천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이미 환국이었는데요.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 남북 5마일리 동서 2마일리에 대해서는 이미 뭐 진서 사회전을 통해서 12황국의 옛 그 황국의 이름들이 나라 지명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또 환단국의 역주본에는 황국봉기를 기준으로 해서 12분국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천산에서 바이칼 오른쪽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고 백두산 위쪽엔 당연히 황국이 분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동방개척을 하신 거고요. 이 진서 사회전에 보면은 이 오말리에 대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오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쪽에 있는데 말을 타고 200일, 양원국은 말을 타고 50일, 구막항국은 말을 타고 100일, 일궁국은 또 말을 타고 150일 해서 계산해 보면 숙신 아시죠? 예, 숙신에서 서북쪽으로 갔는데 총 마행일이 500일이 걸렸고 이 거리가 오만리다라고 한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길이고차라는 건데요. 조선시대까지도
말 뒤에 이렇게 그 북을 매달아서 거리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마행일이라고 하죠. 말이 간 거리를 날수로 계산을 해서 마행일이 1일일 때 100리가 됩니다. 그래서 500일이기 때문에 곱하면 5만 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마행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있거나 말이 간 거리를 재서 소요된 시간을 재서 5만 리라고 한 것이지 지금 개념처럼 직선거리로 5만 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 만리장성은 직선거리로 만리를 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강대했냐. 한국은 신채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의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어서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이니 대장군일의 조선 교화가 중국 청교 등 각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었으면 근거로 정치상 강령이 강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제정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시의 상황을 봐야지 지금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어떤 뭐 국가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 갈고 한홍 때 강토의 경계를 정했는데 공상 동쪽이 우리에게 속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강이나 큰 산을 경계로 국토 경계를 정했는데 이 회대 지역은 보면은 황하강과 회수가 수평으로 흐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흐르는데요. 동쪽을 경계를 정하게 되면 이 경계가 없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2016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것처럼 하남, 여기가 공상입니다. 하남 진류 오른쪽을 보시면은 황하강이 4000년 이전에는 남북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북으로 경계가 흘렀기 때문에 이 황하를 경계로 해서 동쪽은 우리 서쪽은 뭐 이렇게 그 염제 신농국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 오늘 발표는 그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한 발표자께서는 한 55개 주제를 택해서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적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하나 또 다시 이제 그 비판하는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저도 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뭐 반박할 게 없고 거의 다 수긍합니다. 아, 실질적으로 오늘 그 뭐 대토론회라고 했을 때 아, 실질적으로 뭐 토론해야 될 문제라든가 토론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여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일단 수긍을 하고 저도 그 아, 이 유사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책을 보고 읽고 그리고 이제 들었던 생각을 오늘 내용에 좀 덧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조금 이제 내용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사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21세기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뭐 사실은 저는 그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심지어 이 그 역사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근대의 기획들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만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성찰 심지어는 이제 그 해체까지도 우리가 논의하는 사실 그런 시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시대에 이러한 21세기 백주대낮에 유사역사학이라는 상당히 기괴하고도 수상한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분명히 그 이런 용어가 나돌 때는 저도 처음에 그 들었을 때 야 이거는 그 지난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종교와 유사종교를 분리해서 유사종교를 이제 탄압하고 없애려는 아마 그런 전략 그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곧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됐죠. 아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유사역사학이라는 유사종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본 저자도 아차 싶었던 겁니다. 상당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유사 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유사 종교라는 개념을 만든 주체가 있고 그렇다면 이 그 주체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어차피 조선 총독부가 되고 역시 이제 식민사학을 이제 그 만들었던 그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아 이건 자기들도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사 역사학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그 사역 갖다 끌어와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유사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을 때 일제 시대 때 그 유사 종교에서 그 떠오르는 뭐 전율감을 우리가 떨칠 수가 사실 없는 것은 그 사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용어는 환단고기를 불신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환단고기 연구자들을 유사 역사, 곧 가짜 역사라 몰아붙임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진짜 역사와 가짜 역사, 진짜 역사학과 가짜 역사학. 아무래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도 제가 느끼기에도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도 이 오만함의 상당히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연구자를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에서 사료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역사학자의 유사 역사학 개념을 인용을 해가지고 뒷받침하는 증거나 개연성이 없는데도 주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목적으로 제시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내용을 55개로 이제 정리해서 지금 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그 주장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내용은 없습니다. 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던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은 뭐 여기도 지금 계십니다만은 뭐 박석재 원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오행성 뭐 결집 문제까지도 이제 그 부정을 합니다. 뭐 이러한 주장은 일식은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그 무시를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의 뭐 진위라든가 이건 우리가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개념으로 그 압축을 한다면은 오만과 집착입니다. 이게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곳곳에 지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역사학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역사학인 척하는 것이 유사 역사학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서구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뭐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듣지 않는다면은 외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그 제롬드 그루트루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는 역사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역사의 참정권이라는 문제가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역사를 역사학자가 아닌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지 않고는 역사학 위기가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분 젠킨슨이라는 그 포스트모던 역사 연구가인데 뭐 포스트모던이라 해가지고 이게 소설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한 연구도 범위가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문 역사가는 역사란 무엇이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혼자만 동떨어져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역사 지식을 생산하는 독점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학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역사학자들끼리만 소통하는 역사 지식의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대중을 소외시킴으로써 역사학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역사의 참정권 문제도 상당히 그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로 본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오만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거는 한 번 주장한 학설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앞서 토론하신 뭐 윤 교수님도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학설이 정리가 되면 이걸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웬만이 아니고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어떻게 본다면 기득권과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새로운 주장들을 수용하고 성찰함이 없이 오히려 유사 역사학이라 매도하며 시대가 바뀌었음을 모르는, 아니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애써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역사의식, 왜 역사를 연구하고 왜 역사를 이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 성성한 역사의식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학 철학자 얘기할 때 칼 포퍼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대 과학의 가장 큰 특성은 우리가 뭐 반증 가능성, 오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 절대 진리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이고 너는 가짜라는 식의 역사인식은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선악관에 내포된 방종과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오만과 집착에서 벗어난 역사 연구를 기대합니다.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은 역사 연구가 아닌 소통하고 화합되는 나눔과 배려가 깃든 역사 연구입니다. 우리도 역시 뭐 대토론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런 비판이 많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좀 정신을 그 갖고 사료 비판에 더욱더 철저하고 관련 연구들을 숙지하고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이러한 그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이러한 반대 의견을 매도하기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역사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여기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이 경책의 그 이야기 한 구절만을 말씀드리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근래 수십 년 이래로 한 가지 괴이한 논의가 있으니 이건 우리의 글과 배움을 아주 배척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손도 대지 않으려 하니 이것이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냐.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이 이론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설사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저절로 소홀하고 거친 것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